조계종 제6대 군종특별교구장 능원스님이 54주년을 맞은 군승의 날에 취임하면서 계룡대 홍제사불사의 원만 회향을 천명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한 시대적 전환기에 공포교야말로 불교 중흥의 토대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륜스님이 이끄는 불교 수행 공동체 정토회가 30년간 이어져온 만일결사를 다음 달 4일 회향합니다. 정토회 만일결사 회향을 맞아 법륜스님이 한국불교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에 대한 소신을 밝혔습니다. 티베트 망명정부가 있는 인도 다람살라에 티베트의 문화와 역사를 담은 박물관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코로나로 멈췄던 대규모 법회가 재개된 다람살라 지역이 다시 활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태고종 국제구호단체이자 자비나눔 실천도량 나누우리가 캄보디아 시엠립 초등학교 두 곳에서 식수대에 준공식을 갖고 캄보디아 아이들에게 자비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태고종 인천교구 종무원장이자 인천백운산 용궁사주지 능예스님이 제32대 인천불교 총연합회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의 군포교를 책임지는 제6대 군종특별교구장 능원스님이 54주년을 맞은 군승의 날에 취임하면서 계룡대 홍제사불사의 원만 회향을 천명했습니다. 자리를 함께한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한 시대적 전환기에 군포교야말로 불교 중흥의 토대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섯 번의 타종이 제6대 군종특별교구장 능원스님의 취임을 알렸고 군종교구기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에게서 능원스님에게로 이양되며 능원스님 체제 제6대 군종특별교구가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동국대 선학과를 졸업한 뒤 군법사로 임관해 군포교에 매진해온 능원스님은 특히 남해 보리암 주지를 맡아 지역사에 새로운 신행 문화를 일으켰습니다. 능원스님은 청년 불교의 산실인 군불교 발전을 위해 홍제사불사의 원만 회향과 안정적인 군승 수급으로 단단한 교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천명했습니다. 교구장으로서 모든 구성원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또 인사와 조직의 기강을 확립해서 가까이는 홍제사불사를 원만히 회향하고 넓게는 안정적인 군승 수급을 통해 미래를 열어가는 단단한 교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임명권자로서 고심 끝에 능원 스님을 낙점했다며 화랑도 정신 등 우리의 DNA에 각인된 호국불교의 정신으로 군포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으로는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불교 중흥의 역사가 다시 시작이 되리라고 확신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삼국시대 때부터 특히 신라시대 때 화랑도 정신이 지금 군 불교 우리 군 장병들에게 그 또한 DNA로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6대 군종교구의 출범을 알리는 자리에는 진우 스님을 비롯해 해일 스님과 범해 스님 등 삼원장 스님들과 호산 스님, 현민 스님 등 집행부 주요 소임자들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올해 군순상 수여가 함께 진행된 가운데 저출산 고령화와 탈종교화 시대, 군포교화말로 불교 중흥의 토대가 된다는 기대와 이를 위한 각계의 역량 결집을 다짐하는 자리로 승화됐습니다. 짧은 기간에 적은 투자로 아주 일목요연하게 효과적인 포교를 할 수 있는 게 군포교입니다. 1년에 10만 명씩만 수계불자를 만들어내면 10년이면 100만 아이니까. 이와 함께 육해공군 군법당 일동이 모은 7,300여 만 원을 비롯해 국방부 원광사 등이 홍제사 건립을 위한 기금 모연에 동참했습니다. 군승의 날은 1951년 군종장교 제도 시행 이후 17년간 시행되지 못했던 군법사 파송이
1968년 11월 30일 베트남전 파병을 계기로 이뤄지면서 이를 기념해 제정됐습니다. 불과 5명의 군승장교로 시작했지만 그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 속에 군포교를 견인해온 우리 군불교는 이제 6대 교구장 능원스님 취임과 함께 시대적 전환기에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용인 호국 선봉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불안감에서 벗어나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라며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불교계가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나경원 부위원장의 예방을 받고 저출산은 한국의 미래를 이어나가는 데 가장 큰 기반이 되는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진우 스님은 불교의 기조는 첫째도 둘째도 포교로 불교적인 내용을 널리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종교 역할도 중요하다면서 정부와 관계부처에 도움이 될 만한 문제 해결 대안을 마련해 전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나경원 부위원장은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의 존망의 문제인 만큼 제도 보완과 과감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면서 우리 사회 문화를 바꾸는 데 불교계가 앞장서주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고 든든할 것 같다고 화답했습니다. 영어당 노건대종사의 열반 5주기 추모다례제가 조계종 8교구 본사 김천 직지사 설법전에서 봉행됐습니다. 다례제는 직지사 회주 해창스님과 주지 법보스님, 직지사 복지재단 이사장 법성스님, 예천 용문사 주지 청안스님 등 문도회를 비롯한 대덕스님들과 사부대중이 참석해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노건스님은 1940년 13살의 나이로 출가해 탄홍스님을 은사로 삼위계를, 1946년 하남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습니다. 이후 1958년 약관의 나이에 김천 직지사 초대 주지에 취임해 7차례 연임하며 지금의 대가람으로 일궜고 조계종 중앙종의 의장, 원로의원, 동국대학교 이사장, 능인학원 이사장 등을 지내며 종단발전과 후학양성에도 앞장섰습니다. 법륜스님이 이끄는 불교 수행공동체 정토회가 30년간 이어져온 만일결사를 다음 달 4일 회향하는데요. 정토회 만일결사 회향을 맞아 법륜스님이 교계 기자들과 만나 한국불교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에 대한 소신을 밝혔습니다. 스님의 통찰과 해안이 담긴 교계 기자간담회 내용을 정영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법륜스님을 따르는 정토행자들을 태운 반야용선이 30년간의 긴 항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993년 3월 시작한 정토회의 만일결사. 제가 수행자들이 이 결사를 이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만일 동안 108배와 명상으로 하루를 열었고 매일 1,000원 이상 기부, 봉사 등의 시간은 정토 세상을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오는 12월 4일 30년 대장정의 회향을 즈음해 열린 교계 기자들과의 간담회. 법륜스님은 이 긴 여정의 시작은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바꾸자는 일념에서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은 행복해야 하고 사회는 평화로워야 하고 자연은 아름다워야 한다는 이런 관점에 서고 이제 불교를 바른 불교, 수행적 관점을 지키는 이런 바른 불교와 그다음에 전달하는 방식이 일반 언어로 하자 해서 쉬운 불교. 정토의 만일결사 회향을 앞두고 BBS 불교방송 등이 참석한 교계 기자 간담회는 지금 한국 불교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이 담긴 내용들로 채워졌습니다. 이는 대중불교, 생활불교의 저변 확대로 요약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편화하려면 대중이 주체가 돼야 된다. 스님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 전문활동가가 중심이 되는 운동이 아니고 일반 생활인이 이 운동의 중심이 되는. 코로나 시대 비대면 사회 속에서
불교 포교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법륜스님은 온라인 전법 활동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며 글로벌을 무대로 한 정토회 온라인 대전환을 강조했습니다. 전법의 대상이 한국은 뭐 5천만밖에 아니지만 세계인은 70, 80억이잖아요. 그래서 그 외국인 전법이 다음 2차 만일에서는 중심 과제다. 법륜스님은 다음 달 4일 열리는 회향식이 정토회 30년 만일결사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만일결사에 참여한 정토행자를 비롯한 1250명의 대규모 순례단을 꾸려 내년 1월 27일 인도 부처님 성지를 순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BBS 뉴스 정석입니다. 티베트의 망명정부가 있는 인도 다람살라에 티베트의 문화와 역사를 담은 박물관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의 스토리로 꾸민 다양한 볼거리가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데요. 코로나로 멈췄던 대규모 법회가 재개된 다람살라 지역이 다시 활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인도 다람살라에서 이형구 기자가 전합니다. 해발 1800m 고지의 인도 북부 산악 도시 다람살라는 요즘 다양하게 변모 중입니다. 달라이라마 존자 거처가 위치한 윗동네 맥그로드 간지와 아랫마을을 연결하는 케이블카가 올해 초 정식 개통했습니다. 대부분 낡고 허름했던 호텔, 게스트하우스를 비롯한 숙박시설도 곳곳에서 새로 지어지거나 안팎이 보강됐습니다. 티벳 망명정부 남결 사원 가는 길에는 복합 쇼핑몰 공사가 한창입니다. 옛날에 보면은 굉장히 각 호텔들이 조건도 좋아지고 많이 편리해져서 순례객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올 수가 있고 또 편리하게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나라도 여기 달라이라마 본문을 갔다가 또 합니다. 그래서 그 다른 나라도 개최를 해서 이게 이제 연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 관광으로 오거나 본문을 들어오는 사람들 때문에 이 근처에 상인들까지도 많은 활성화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원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관광 명소가 없는 이곳에 세련된 박물관이 새로 들어서 여행객들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있습니다. 더 티벳 뮤지엄이란 이름으로 내충사원 옆에 문을 연 이 박물관은 1959년 달라이라마 존자를 위시해 망명온 난민들의 역사문화 보존 의지가 가득 담겼습니다. 이곳 망명정부 지도자이자 세계적 영적 스승 달라이라마 존자와 관련한 자료를 풍성하고 입체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언젠가 달라이라마 존자님에게 그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질문 시간에. 그래서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부모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어머니에 대해서는 어머니는 제 인생의 첫 번째 스승입니다. 코로나 사태 후 처음 열린 달라이라마 한국인 특별법회 참가를 위해 다람살라를 방문한 순례단 스님과 신도들도 이곳을 찾았습니다. 티벳 불교도 소개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제가 이제 마음속에 감동을 받은 것은 그 달라이라마 존자님께서 겪으신 그 일생을 보면 올해로 21회째 달라이라마 한국인 법회를 주관한 진옥 스님도 가난해도 마음이 행복한 다람살라 주민들의 살림살이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 그래도 우리 지금 한국 사람이나 여기 존재님께서 법회를 보시니까 여기가 옛날 조그만 산골 마을, 메카로라지 산골 마을인데 지금은 여기 와보시니까 호텔도 하시고 그렇잖아요. 큰 도시가 됐어요. 그러나 저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가 코로나 사태 이후 한동안 중단했던 대면 법문을 본격적으로 재개하면서 관광에 기반을 둔 다람살라 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인도 다람살라에서 BBS 뉴스 이현구입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 회원들이 장애인 권리 예산의 국회 입법을 요구하며 어제 오후 조계사 대웅전 어간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였습니다. 박경석 대표 등 장애인 연대 회원 20여 명은 손팻말과 현수막을 든 채 장애인 권리 예산과 권리 입법 보장을 위해 국민의힘 원내대표이자 국회 정각회 명예회장인 주호영 대표가 면담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장애인 권리 예산을 위한 지하철 선전전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회에서 지금 예산이 심의하고 있는 기간이니만큼 국회가 응답을 하고 정치가...
여기 온 거는 조영 원내대표께서 이곳에서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동하는 문제, 교육받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책임을 좀 이 사회가 같이 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부처님께 그런 마음을 또 전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북에서 대웅전에는 신도 150여 명이 있었지만 장애인 단체와 불자들 간에 큰 마찰은 없었고 조계사 주위에는 경찰 40여 명이 배치돼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는 주호영 원내대표 측으로부터 면담을 약속받은 뒤 농성을 풀고 조계사에서 철수했습니다. 겨울을 앞두고 지역 내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사찰김치를 직접 만들어 전달하는 뜻깊은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에서 같이 나눔 사찰음식 행사의 일환으로 800kg 350포기의 사찰김치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기초 사찰 음식을 이렇게 갈고 닦으시고 또 거기에다가 자비로운 마음을 더해가지고 또 봉사하는 마음을 더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나누고 싶은 마음이 많은 분들이 모여서 아주 경쟁률이 좀 치열했던 것 같아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어제 서울 노인복지센터 1층 만발식당에서 진행된 무료급식 행사 참여 어르신에게 직접 담근 사찰 김치를 전달했습니다. 태고종 국제구호단체이자 자비나눔 실천도량 나누우리가 3년 만에 캄보디아 지원사업을 재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시엠립 초등학교 두 곳에서 식수 대 중공식을 갖고 캄보디아 아이들에게 자비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박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공식을 가진 학교는 캄보디아 시엠립 쌈부오와 브리에톰 초등학교. 국제구호단체 나누우리 회원들이 지난 몇 달 동안 마무리 작업 끝에 무사히 준공을 마친 곳입니다. 이 두 곳에 새롭게 설치된 식수대는 100m 넘게 땅을 파서 물을 끌어올린 뒤 3단 정수된 물을 공급하는 시설로 2세대 식수 개선 사업의 5호와 6호입니다. 나누우리에서 진행하는 식수대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관리입니다. 관리이기 때문에 관리형 정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정을 제일 먼저 1차적으로 다른 데 모양하고 다르게 우리는 관정을 85m 이상 파서 거기서 수중모터로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1차적으로 여과물을 걸러내는 필터링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침전 시스템, 마지막에는 이제 세라믹을 가지고 준공식에 참석한 학생들도 새롭게 들어선 시설에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세대 식수 사업이 공법 등의 문제로 정수 기능에 한계가 있었기에 지원팀이나 학교 모두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학교 운영진들은 나누우리와 이어진 인연을 함께 이어가면서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계속 개선해 나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나누우리는 보건위생 교육은 물론 선풍기와 실내화 등 물품을 전달하면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추가로 학용품과 축구공, 마을 주민들에게도 백미와 우산을 전달했습니다. 캄보디아 CM립에서 BBS 뉴스 박찬민입니다. 내년 2월 동국대학교 19대 총장 임기를 매듭짓는 윤성희 총장이 학생들과 소통의 자리를 갖고 건학위원회를 축으로 한 학교의 발전과 변화 속에서 역량개발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를 전했습니다. 윤성희 총장은 어제 동국대학교 명진 라운지에서 열린 소통공감 학생 간담회에서 학교 홍보대상 동감과 108 리더스 등 학내 단체 소속 학생 11명을 만났습니다. 그 근학위원회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일들이 뭔가 그런 것도 혹시 알고 있나요? 모르죠. 그렇지. 등록금 걱정 없는. 어, 또. 취업 걱정 없는. 그렇지. 그 권학위원회가 있어서 새로운 대학의 변화가 지금 쭉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학생들에게 하고 싶고. 간담회에서 학생들은 학교 교육 환경 개선 문제를 비롯해 학교가 추진 중인 수익 모델 사업, 또 고양시 소재 BMC 캠퍼스 학생들의 소외감 등 다양한 안건들을 질문했습니다. 태고종 인천교구 종무원장이자 인천백운산 용궁사 주지 능예스님이 제32대 인천불교 총연합회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인천불교 총연합회는 어제 인천백운산 용궁사 대웅보전 앞에서 제32대 인천불교 총연합회 회장 능예스님 취임식을 봉행했습니다. 능예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찾아가는 포교를 강조하고 청소년 불자들을 위한 정예화된 실행 프로그램 개발과 다문화 가정의 지역사회 정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군소 사찰들이 개발 지역의 제한에 묶여가지고 불사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천불교계 각 사암들의 어려운 점을 우리 연합회가 앞장서서 도와드리고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뛰어난 능력과 태안을 갖춘 능예스님께서 이제 제32대 인천불교총연합회장으로 취임함으로써 인천불교는 우리나라 최고의 도시불교로 발전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능예스님은 태고종 총무원 사회부장과 총무부장, 법규위원장을 지냈고 현재 태고종 재경부원장, 인천교구 종무원장, 인천시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 전통사찰과 문화유적들을 잇는 제주불교 성지순례길 걷기 대회가 제주불교신문 주최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지혜의 길로 불리는 제주의 성지 순례길에서 펼쳐졌고 100여 명의 참가자들은 구암굴사를 시작으로 조계종 23교구 본사 관음사까지 이어지는 약 4.5km 오르막 코스를 걸었습니다. 마음으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이 절로 가는 길을 걷는다면 항상 깨끗하고 고요하며 평안하리라 생각합니다. 참가자들은 또 구암굴사 주지 해조스님의 법문을 청해 들었고 참가자 가운데 어머니와 아들, 할머니까지 3대가 함께 참석한 가족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상으로 11월 30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